김혜연 씨와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즐거우셨어요? 예, 우리는 즐겁게 행복한데, 네, 오늘 우리 참가자들은 아마 가슴이 쿵쿵쿵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심사 결과가 제 손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오늘 우리 참가자들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연님. 네, 월장원답게 실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경기 부천 이영수님 그 여인을 불러주셨는데요.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참 잘 불러주셨습니다. 훨씬 더 그 풍요로운 아주 풍부한 성량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고음이 참 이뻐요. 근데 저음을 이렇게 중저음의 노래를 선택하셔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강원 강릉의 최성달님 그 이름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조금 앞소리를 크게 지르다 보니까 뒤에서 힘이 좀 많이 빠진 듯한 그러다 보니까 뒷음정이 많이 불안정했 습니다. 그러나 훌륭히 잘 불러주셨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불러주신 경기 안양의 배원수님, 우리 노래를 정말 예스러운 노래 정말 정감 있게 잘 불러주셨는데요. 너무 달려가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큰 소리로만 소리를 질러주셨는데 다음에는 좀 작은 소리도 표현을 좀 해보시면 훨씬 더 노래가 멋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경기 시흥에서 오신 박윤창님, 아주 긴 머리를 탁게 휘날리시면서 하얀 백마탄 왕자가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매화 노래 참 잘 불러주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음절과 음절을 넘어갈 때 약간의 그 소리를 잘 연결음을 잘 구사했다면 이 노래는 훨씬 더 노래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자, 우리 다섯 번째 불러주신 경기 고향의 조봉자님, 와 이분은요 오늘 막 아주 허드러지게 한판 즐기고 가는 그런 느낌. 정말 가창력 또한 풍부했고요. 고음과 저음을 마음껏 구사하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불러주신 서울의 윤석정님, 안정된 음색으로 보브 바리에이션과 아무튼 정말 아주 뭐라고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 노래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달의 준월창원입니다. 준월창원. 유리병 사랑을 부르신 서울의 윤석정씨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초대가수 윤태경씨가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유 얼마나 애쓰셨어요. 네, 예심 뚫고 주저모 뚫고 예, 저 오늘 월창원입니다. 월창원 님의 눈물을 부르신 경기 고향의 조봉자 씨 축하드립니다. 김혜연 씨가 네 축하의 꽃다발 네 트로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 한번 안아주고 가시죠. 예. 혹시 또 늦둥이 나실지 아유, 네, 오늘 아주 노래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예, 긴장 많이 되셨을 텐데 오늘 또 예, 월장원전이니만큼 어떠셨어요? 실력이 70%밖에 못해서 좀 너무 연습 많이 해서 목이 쉬었어요. 겸손이신가요? 예, 목이 많이 쉬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자, 오늘 월장원전 찾아오셨는데 그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언니하고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다 있는데 너무 고맙고 멀리서 와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엄마 모시고 한번 꼭 불러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월장원하신 경기고향의 조봉자 씨의 앵콜곡 청해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생 동반자.